실행할게요. 아침에 쉬어오는 중간에 네네네. 부담, 부담도 없고. 하여튼 그 조전된 순대국밥집이니까 순대국밥 드시라고 드시고. 전주는 왜 콩나물국밥이 왜 유명해요? 전주는 왜 유명하냐면 그 전주에 물이 좀 세대요. 그 옛날 어르신들 이제 세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성 그냥 그런 그 물에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물, 전주의 물이 콩나물을 기르는데 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콩나물국을 전주 분들은 많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물의 그 농도로 따지면 중성, 산성, 알칼리성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산성이 강해서 산성이 강해서 그걸 콩나물이 이렇게 중화작용을 좀 해주나 보네요. 뭐 그런다고. 근데 콩나물이 자라는 게 또 그 산성 물에 또 잘 자라고. 네, 전주에 물이 또 잘 자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관이라고 여기 비빔밥집인데 이 시간에 비빔밥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국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들어가면 돼요. 네. 괜찮으세요? 네. 짐이 있으시니까 이쪽으로 선반에 올리시고 앉으시고. 선반. 그냥 여기. 네. 스냅은 보통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요? 네네. 요즘 후추가 많이 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징어 추가하고요. 아니요.
사장님 모주는 얼마예요? 2,000원 한 잔당. 한 잔? 잔당 2,000원. 한 잔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먹었고 그러니까 하시는 막걸리처럼 차가워요 저희 거는? 몇 도예요? 이게 아무튼 0.000 도가 생각하는데 부스는 별로 많이 없어요.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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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